극지연구소의 지 지금 왔다 와우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난 이야기 주인공 챔버에서도 살아남은 물건 그럼 마이너스 196도 액체지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디 한번 실험해보는데 그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물 한잔 마시고 하려고 하는데 와 이게 극지연구소 물이라 그런지 차가워 라고 이행시야 얼토당토하는 농담만 하면 영상을 넘길 것 같아 바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 물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극 물곰으로 추운 곳에서 더 잘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개체수가 혹시 많은가요? 지금 10마리 들어있어요 아, 여기에서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네. 질소에 살짝 이렇게 담가볼까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케이스째 넣어서 얼렸다가 살살살 녹여보도록 하자 지금 들어있는 이 통 안에 물곰 10마리가 들어있는데 바로 넣어주면 어떻게 깨졌어요? 안타깝게도 케이스가 열리면서 물곰들이 다 탈출해버렸는데 분명히 날라갔겠죠? 다? 정정하니 남아있죠 아 열려버렸어요? 네 그러게 물이 얼었네 아마 저 얼음물에 물곰들이 모여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찬 느낌으로 숟가락으로 팔까요?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진짜 벗습니다 바닥에 붙었나봐요 물은 이거밖에 없었을 거야. 와, 근데 진짜 잘 보이시네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살짝 떠다니는 것들은 뭐 여기 어깨를 바래야지. 와, 여기서도 살아남는 정말. 얼었습니까? 와, 형태가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남극인데요? 비주얼로 봤을 때는 너무 꽝꽝 온 것 같아서 녹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주고 남극 물곰을 몇 마리 다시 옮겨 이번에는 케이스째 얼리는 게 아니라 물에 직접 액체 지수를 떨어뜨려 순식간에 한번 얼려보도록 하죠 넣어볼까요? 네 일단은 남극 물곰들이 잘 살아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해 줄 건데 여기 이 동그란 게 정말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고 이 작은 물방울 안에 물곰 보입니까? 상태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세한 컨트롤이 좀 전에 제가 물곰 빙하 시대를 만든 전적이 있어 살짝 조심스러웠는데 아 내가 해볼게 그래서 바로 액체 지수 투하 오 우와 차가운 것보다 한 숟갈 더 한 숟갈 더 유튜브 가? 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찍습니다 오 온다 이게 사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렇지 이 물량이 엄청 작거든요 아무튼 액체 지수를 몇 번 더 부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어, 지금 움직여 가운데로 간다 가운데로 예 네, 지금 이게 얼어가는데 오 그쵸 오 신기하다 지금 점점 얼면서 세 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오 한 마리 튀었다 한 마리 집 나갔습니다 어디갔지 와 층층이 어네 질소가 진짜 차갑긴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그냥 뿌리면은 오 더 얼어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도 완전히 꽁꽁 얼 때까지 액체 지수를 부어보도록 하자 어 저기 지금 이제 얼었다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얘네도 빙하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완벽하게 얼었는데? 보라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놓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층층이 얼었네 그러니까 부을수록 가운데로 조금씩 얼어가더라고 지금 물곰한테는 거의 투모로우 그 재난 영화 있잖아요 야 저기 도망가 하면서 살짝 블록버스터 냉동인간도 우선 해동하는 기술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 해동하게 되면 사망
할 텐데 그렇다면 남극에 사는 물곰이라니까 가사 상태가 아니더라도 과연 살아있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게 5,000배속으로 야무지게 돌렸는데 얼음이 거의 녹아내린 것 같은데도 물곰이 뭔가 유튜브 각이 나오는 느낌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추운가 싶어서 좀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가? 몸이 뭐랄까 오돌토돌? 동글동글한 문양이 생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은 저기 혈관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네. 스토리지 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런 역할들을 하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죽은 건지도 모르는 거죠? 얘는 아닐 것 같고 얘네는 죽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몸을 쫙 편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더 기다리면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너무 빨랐나? 얘는 좀 애매하고요. 어, 얘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네 마리가 다. 아, 네 마리가 다 생겼구나. 네. 사실 이런 쪽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알아봐야겠지만 아니 그래서 깨어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모르겠습니다. 놔두면 얘가 살아날지 아니면 그대로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에는 살아날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빙하 시대를 맞은 물금도 우선 얼음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면 그래도 몇 마리 있네요? 와우! 있습니다. 진짜 얼음 안에 있긴 했어요. 애들이 산 것 같진 않지만 이게 아까 그 네, 10마리였죠, 그때. 네. 몇 마리 됐습니다. 8마리, 5마리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찾았습니다. 거의 80%.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죽은 게 아닐까 싶은데. 얘는 보소, 죽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살아있습니까? 움직이시는 것 같죠? 네. 아쉽게도 미동은 없더라고요. 이런 포즈가 있겠습니다. 포즈로 얼어서 그럴까요? 금맥은 좀 빡센가 보다. 이 남극 물곰이 추운데 살다 보니까 냉장고에서 천천히 얼리면 안 죽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금맥이라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 아, 저 움직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죽은 거 같나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만 봤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잘 모르겠어요. 막 살아있으면 이런 것도 조금씩 움직이고 하거든요. 아니면 세포들도. 근데 그것도 전혀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내장이 썩는 것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숙식 제공 해줍니까? 아쉽게도 이후 며칠이 지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사 상태가 아닐 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죽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급격하게 변하는 지구의 이상기후로 인해 물곰이 가사 상태에 돌입하기 전에 버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몇 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물곰이 미래에는 많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곰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으로 인해 멸종한 생물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더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보라였습니다.